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되던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알코올이나 뭐 니코틴 같은 문제를 넘어서서 스포츠토도 도박이라든가 소위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서 마시는 붕붕 드링크, 이런 어떤 시대에 맞춰서 청소년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고립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중독에 대한 전혀 경각심이 없는 마음 등이 합쳐지면서 오늘도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중독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독은 예방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뭐 단순히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되거든요. 방금 언급했지만 이건 나쁘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쁜지, 청소년 시기 뇌에 알코올이나 니코틴 같은 물질이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특별히 청소년기는 판단과 집행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물질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알코올의 경우에 청소년들은 자기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진다고 하죠. 왜 우리는 술에 빠지는 걸까? 라는 책의 저자는 술에 취해 뇌의 적응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데도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정상 상태인 것처럼 착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계기판이 고장나서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외에도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위험성의 지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거든요. 일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 남겼는데 중독에 빠지는 첫 출발점은 착각입니다. 즉,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이거든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로 뭐 알코올, 니코틴, 약물 등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당연히 조절이 안 되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뇌의 반응이고 몸의 반응입니다. 간혹 청소년들에게 너는 의지가 약해서 그것도 조절 못하느냐 라고 윽박 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의지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뇌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청소년들에게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약물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강력한 것들이 있어서 한 번만 손대도 중독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좋지 않은 것은 애초에 손을 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림으로 손을 대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약물 외에 조금씩 중독되게 만드는 경우는 이미 손을 댄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우선 어느 단계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약물 중독의 단계를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호기심으로 단기간 적은 약물을 사용하는 실험적 사용 단계, 가끔 사용하는 습관적 사용 단계, 주기적으로 남용하는 심화적 사용 단계, 약물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몸과 마음이 약에 의존하게 되는 강박적 사용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질까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라고 하면서 뭐 혀를 쯧쯧 이렇게 차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역들, 엮이는 가정의 증가, 과도한 입시 문화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병든 청소년들, 이것을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겠죠. 발달 중인 사춘기의 뇌는 경험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뇌는 공사 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다양한 경험과 자극이 뇌를 재구성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들을 돌보는 것은 기성세대의 역할입니다.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겠지만 기성세대의 책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